안녕하세요. 먹튀조 사원 백아스입니다. 이번에 환전지원 먹튀를 하고 있다는 스피치 카지노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환전을 신청했는데 12시간을 기다려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다시 문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먹튀를 하려고 했다면 더 끌었을 거라며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봤자 서로 답답하니 기다려달라는 답변이었는데 먼저 환전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먹튀 사이트의 방법 중 하나로 보이지 않나요? 시제가 부족하다며 계속해서 환전을 지연시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회원의 입장에서는 환전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300만원 미만의 당첨금도 환전해줄 시제도 없으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피치 카지노는 먹튀를 할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음부터 시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이벤트로 회원을 모집한 뒤 당첨 금액이 입금 금액보다 커지면 먹튀 후 사이트를 없애는 방법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기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먹튀 사이트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 베가스.com 검색하신 뒤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업체에서 먹튀를 당하신 분은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튀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기프티콘 또는 인증업체 포인트를 지급해드리고 허위 제보한다면 영구 탈퇴 대상이 되니 진실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튀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튀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